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금초때 중보자 모임에는 원래 여자들이 주가 되어 창설한 모임이었다. 모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여성 회원들 대부분은 경배 사역에만 헌신하기 위해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그러나 창시자 프란시스에게는 남편과 세 딸이 있었다. 제임스 말로니는 자신이 금초 때 중보자 모임에 참석하여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내가 경험한 것 중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금초 때 중보자들이 모여 방언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진한 안개와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배당 안에 낀 하나님의 임재의 안개로 인해 회원들이 내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몇 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정도였다.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안개로 인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천장에서는 자주색 구름이 소용돌이쳤고 예배실 안에서는 가끔씩 깃털들이 원을 그리며 떠돌아다녔다. 놀라운 사실은 천장에 떠있는 자주색 구름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것이다. 그곳은 그야말로 열린 하늘이었고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뚫린 곳이었다. 천국의 24장로들이 그들의 예배에 자주 동참하였고 예배 중간에 천사들이 드나들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 참석자들이 육안으로 천사를 직접 보기도 하였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전혀 천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천사들은 참석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그중 어떤 천사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온 천사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 한 번의 예배 시작 전에 평범한 옷을 입은 두 남자가 회원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 이 두 남자가 일어서서 회원들과 작별 포옹을 한 후 나를 지나쳐 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프란시스에게 이것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녀는 나에게 종종 그랬듯이 짐, 너는 아직 이것에 대해 알 수준이 아니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어떤 때는 천사들이 구름이 떠있는 천장 쪽에서 예배실 바닥 쪽으로 불꽃을 던졌다. 그것이 예배실 바닥에 닿으면서 불꽃이 튀었는데 그 순간 나는 천사들의 발을 볼 수 있었다. 그때의 그 경험이 너무 생생해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다. 한 번은 세 명의 여자 회원들이 방언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때 그녀들의 몸과 얼굴은 그곳에 임한 자주색 구름 속에 감춰졌고 팔과 손은 구름 밖으로 나와 있었다. 나는 그때 본 그 장면을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한다. 또 한 번은 여자 회원들이 가득히 모여 주님 앞에서 성령에 붙들려 춤을 추었다. 그녀들은 눈을 감고 춤을 추며 걸어 다녔는데도 한 번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 이때 그녀들이 춘 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춤의 오케스트라 같았다. 프란시스가 치트를 치면 천상의 바이올린, 호른, 하프, 트럼펫 소리가 났다. 또한 사람의 음정보다 두세 옥타브 높은 천사들의 노래소리도 들렸는데 이 소리들이 서로 합쳐져 천국의 오케스트라와 같았다. 이럴 때면 예배실 안에 떠있는 구름에서 천둥소리가 났고 천사장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여호와의 자비가 크시다라고 외치는 소리도 났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선포했다. 그것은
참석자들 모두에게 결코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이었다. 때로는 금가루가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안개처럼 떠다니기도 했다. 이때 나는 손을 휘저어서 안개가 작은 소용돌이가 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 금가루가 떠있는 안개를 깊이 들이마시자 그것이 내 폐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또 어떤 때는 미풍이 예배실 안에서 불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독특한 향기가 났다. 그것은 매우 아름답고 달콤하여 우리 모두에게 귀한 영의 양분을 공급해주는 듯 느껴졌다. 내가 체험한 이 신비한 경험들을 아무리 정확하게 소설하려고 해도 글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일들은 금초태 중보자 모임이 존속했던 50년 동안 예배 때마다 일어났다.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들은 그들의 사역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매우 독특하고 대단한 사역이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금초대 중보자 모임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